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3사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되어 결과 검토 및 향후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결과를 리뷰하고 2분기 실적을 예측했을 때 주된 관점이 1분기 대비 2분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배터리 기준으로 LG 화학이 1분기 마이너스 500억에서 2분기도 거의 마이너스 500억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봤고, 이것은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봤습니다.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과 비슷할 것이고, 3분기, 4분기에는 다소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봤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삼성 SDI부터 SK이노베이션, LG화학까지 2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LG화학부터 2분기 배터리 매출 및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1분기 2조 3천억에서 2분기 2조 8천억으로 추세가 전반적으로 전년 4분기에 증가해서 1분기에 빠졌던 상승 고속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문제만 없었으면 이 곡선은 좀더 가파르게 올라갔을 것이라고 작년까지는 예측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 SDI의 경우는 1분기와 2분기 매출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측이 된 부분인데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수주가 새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 상승이 어렵다는 것은 예측된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매출은 실적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 사업부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저는 LG화학이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는데, 18년 4분기 960억 이익을 넘어서는 1,555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배터리 부분만 보면 영업이익률이 5.51% 정도 됩니다. 과거 삼성 SDI가 18년 4분기에 7.37% 영업이익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추세면 LG화학 경우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더 늘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의 배터리 영업이익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추측컨대 배터리 부분의 영업이익이 일단 흑자 전환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대비 다소 악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 북경 자동차의 비즈니스가 중요한데 이 매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LG화학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전분기 2천억 대비 5,700억 원으로 177% 증가하였고, 2019년 전년 대비로 보면 2,400억 원 대비 131% 증가하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석유화학 부분도 보면 19년도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LG화학을 통해서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지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년도 2분기부터 추세로 보면 이번 분기에도 조금 더 상승해야 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 추세가 3분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 첨단 소재 부분이 4세대 산업인데요. 이 부분도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생명과학, 팜, 한농 부분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배터리 부분의 상세 내용을 보면 글로벌 친환경 정책 확대에 따른 EV 판매 증가,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한 내용은 ESS 부분이 북미에서 매출이 확대됐다는 부분, 그리고 유럽 공장 폴란드 수율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 공장의 수율이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유럽 OEM 중심, 이 부분은 폭스바겐 ID.3로 보면 되겠습니다. EV용 원통형 전지 판매 증가, 이 부분은 테슬라 중국 전기차 판매와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가 축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매출은 유지될 수 있고, 특히 폭스바겐 ID.3가 출시되면 매출이 추가로 증가되면서 이익도 확대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컨퍼런스 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가 CATL과 인산철 계열 모델 3가 현재 출시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에너지 밀도나 무게 측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린 부분과 동일하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 NCM 대비 주행거리 확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습도 관리 및 품질 관리가 부족한 업체가 생산할 경우 품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중국 배터리의 품질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전지 매출은 2분기 대비 2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 예측치에 반영을 해보면 배터리 매출 2조 8천억에서 25% 성장이면 3조 1천억으로 매출 상승 곡선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30% 정도 달성하면 좀더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제가 예측하기에는 3조 7천억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외에 소형적 IT 기기 수요 확대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간 전체로 보면 13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해보면 3분기 25% 성장으로 3조 5천억, 4분기는 4조 4천억으로 예상하면 2020년 전체 매출이 13조입니다. 그러면 매출 상승 그래프가 이런 수준으로 상승함을 알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의 특허 소송은 판정 번복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예측하건대 2조에서 3조 사이 조 단위의 합의금으로 합의한다든지 아니면 매출 대비 퍼센티지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후자인 매출 대비 퍼센티지로 하여 지속적으로 파우치 배터리의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지 연말까지 흑자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률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분기 ESS 매출이 30% 증가해서 실적이 좋아졌고, 다만 하반기 ESS 매출은 하락이 예상되고, 향후 영업은 국내보다 해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럽 폴란드 공장 수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내부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보통 90% 이상이 1차 목표이고, 최종 목표는 95%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95% 이상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설을 하면서 내년까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하반기 신규 증설 라인은 기존 라인과 동일한 장비로 진행된다. 처음에 증설을 할때 극판 코팅에 기존 라인보다 폭이 두 배가 되는 강폭 라인을 적용하면서 수율 문제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강폭 제조 기술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똑같은 설비가 들어왔을 경우 바로 수율이 확보될 수 있는 기술이 완료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출 13조 부분은 폭스바겐발 신차 출시가 중요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죠. 테슬라 향해 원통형 전지 재택 전기차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의 추가 공급 부분은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 LG화학 컨퍼런스 콜은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 실적 보고서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분기 대비 매출이 6.7% 늘었고, 전년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지 부분 매출이 전분기 대비 7% 늘었고, 전년 대비 5%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이 전분기 대비 92% 늘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인데, LG화학과 비교하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고, 연간 대비하면 마이너스 34% 감소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3사를 비교하면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안 좋고 그보다 더안 좋은 것이 SK이노베이션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지사업부 상세 내용을 보면 매출이 소폭 증가한 부분은 자동차 전지는 매출이 감소하였고 ESS 국내 수요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전망을 보면 유럽 전기차 매출이 확대될 것이고 ESS 해외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다소 중대형 부분이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소형 전지 부분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폴리머 전지가 매출 감소가 있었죠. 하지만 원형 부분 매출 증가로 전분기 대비는 매출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 원형은 e바이크, e스쿠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폴리머는 갤럭시 노트 22 출시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특징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 컨퍼런스 콜 내용입니다. LG화학과 반대로 삼성 SDI는 상반기 ESS 안전성 강화 조치 때문에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고 하반기부터 미주 전력용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기차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 50% 이상의 높은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데 자동차 전지 부분 단독 흑자 전환은 내년으로 연기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부분도 미국이나 중국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헝가리 공장 중심이라는 부분만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투자 관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고체 부분은 양산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저의 예상은 202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완전한 전고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제품을 낼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삼성그룹의 개발력을 상당히 투입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 배터리 사업은 소형 부분에서 마진이 높은 편인데요. 이 부분에서 향후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소형 이어폰 TWS용 코인셀입니다. 무선 이어폰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코인셀 매출이 향후 커질 것이고 매출이 하반기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EV용 원형 배터리 부분이 테슬라하고 과거부터 LG화학보다 먼저 테슬라에게 ESS용으로 납품한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테슬라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아마 배터리 마진 부분에 대한 협의일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회사인 리비안과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리비안이 최근 신차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데, 리비안 부분도 최종적인 수주 확정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LG화학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는데요. 리비안의 원형 전지를 공급하는 부분은 삼성 SDI 전기차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포트폴리오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대비 좋은 것이 차세대 산업에서 2차 전지도 있지만 OLED 디스플레이 부분도 상당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향후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것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대비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 기술 관련도 개발 중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응극의 특수 소재를 첨가하는 것인데요. 보통 실리콘이나 탄소 나노튜브를 넣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LG화학이나 파나소닉도 하는 기술이라서 삼성 SDI만의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K이노베이션 실적 리포트입니다. 핵심 부분은 매출액이 11조에서 7조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적자도 같이 줄었는데요. 어떻든 마이너스 4천억 적자지만 적자 폭이 줄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적자의 대부분은 석유 산업 부분입니다. 전분기 1조 6천억에서 4,300원으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하반기 전재 마진 글로벌 경기의 회복 역량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하면 추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석유 수요 부분은 제가 생각에는 다소 크게 증가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판단합니다. 배터리 사업 부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에서 1130억원까지 증가했죠. 특징적인 부분이 판관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분기 리포트를 보면 판관비 감소로 180억의 이익이 났었는데 2분기에는 반대로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 손실이 났죠. 이 판관비의 의미가 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해외 공장은 헝가리 1공장이 1분기 양산 개시로 하반기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중국도 2분기에 양산 개시를 시작하니까 이 부분도 하반기에 긍정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공장은 22년 이후에 영향을 미치니까 아직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재 산업은 분리막 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분기 270억에서 430억으로 SK이노베이션에서는 가장 양호한 사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설비 증설도 20년 4분기부터 21년 지속적으로 증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콜 내용입니다. 페루 광구 매각 절차가 9월 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관련 손익도 그 시점에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LG화학과의 소송 관련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ESS 관련 사업 진출을 초기 단계라고 언급하였고, 향후 친환경 사업 중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배터리 전기차 매출 목표가 1.8조 원입니다. 연초 계획 2조 원에서 10%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실적 악화로 중간 배당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주한 현대차 물량은 4분기 양산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일정으로 보면 현대차 신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적용 전기차 출시가 2021년 1분기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대차 관련해서 참고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재 사업부 분리막 제조를 하고 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내년 상반기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SK 이노베이션에서 현재 알짜 사업부인데 내년에 상장된다고 하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올해 연말 기준으로 20기가, 향후 100기가 확대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적 리포트와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LG화학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 폭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추가의 현금을 획득한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현재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기존의 내실을 다지는 소극적인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든 현재 OLED 소재 사업이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신규 전기차 수주가 확보된다고 하면 LG화학 대비 어느 정도 선방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분만 보면 헝가리 창저우 공장 양산이 하반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전기차 매출 부분은 지금 2분기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2021년에 들어가면 큰 폭의 매출 상승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SK 아이테크놀로지 IP가 계획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3분기, 4분기 배터리 매출 및 영업 이익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의 매출 목표는 연간 13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 8.3조 대비 157% 매출이 늘어납니다. 일단 3분기를 25% 상승 예측해서 3.5조, 그리고 4분기 4조 4천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1, 2, 3, 4분기 25% 이상씩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추정을 해보면 2분기 배터리 영업이익이 5.51%이고, 3분기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2,100억이고, 4분기는 좀더 높아질 것으로 저 나름대로 추정해서 6.82%로 2분기 대비 2배 정도 영업이익 상승을 저는 예측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LG화학의 상황을 보면 제가 한 예측은 다소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삼성 SDI는 전년 대비 자동차 매출을 50% 이상 성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간 매출로 추정하면 2019년 7.6조에서 2020년은 9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연간 성장률이 118% 정도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3분기 2조 3천억, 4분기 3조 정도까지 상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전지 부분은 2021년 흑자 전환이라고 삼성 SDI에서는 밝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과거 2018년 4분기에도 1,400억 원의 흑자가 난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1,600억 흑자고 영업이익률은 6.8% 수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업부의 실적도 영향이 있겠지만 삼성 SDI도 전체 영업이익을 보면 18년 4분기에 2,487억이 나온 걸 보면 2020년 4쿼터에는 전체 분기 영업이익은 3,000억 이상도 가능하고 좀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4,000억 근처도 갈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8,000억 매출에서 2020년 1조 8,000억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25%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하반기 중국과 헝가리 라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인데 저는 일단 4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4분기에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2019년 3분기 마이너스 400억 부분으로 보면 이 부분도 하반기 물량을 뽑아내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와 삼성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죠. 일단 SK이노베이션은 3분기에 배터리에서는 크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석유화학 부분에서 많은 흑자가 나서 SK이노베이션 전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4분기에 배터리에서는 영업이익 흑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 정도의 BEP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정도의 목표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1분기에서 배터리 사업의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0년 2분기 국내 배터리 3사의 분기 실적 발표 리포트와 컨퍼런스 콜을 점검하고 하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을 저 나름대로 예측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